이봐, 운동은 잘 돼가냐? 필라테스보다 빡세다고. 뭐야? 아직도 쓸만한 정보를 못 얻은 거면 나머지 블랙리스트 쓰레기들과 함께 다 처형하기로 했어. 놈이 이오이도 훔쳤다고 하시던데. 찾아봐. 물론, 그러지. 여기서 나가야 해. 여긴 대체 얼마나 깊은 지하인 거야? 어떻게 나가지?
여기 이곳 설계도가 있을 거야. 저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만나서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그게 나을 거야. 나 임신했어. 난 전혀 몰랐는데 내가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리스크에 가입했는데 다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고, 이런 혼잡한 환경에서 애를 키울 순 없어. 그래서 떠날 거야. 넌 아직도 블랙리스트가 모두 옳다고 믿고 있지. 넌 정말 훌륭한 군인의 정석이야. 비록 잘못된 편에서 싸운다고 해도 말이야. 그 삶을 포기하길 원치는 않아. 나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하잖아. 전쟁이 없는 삶을. 내 연락은 이걸로 마지막일 거야. 여전히 널 사랑해. 영원히 그럴 거야. 내 마음을 잊지 말아줘. 잘 지내. 좋아. 이제 출구를 찾아야지. 로건?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어. 로건의 감방으로 가는 최단 거리는 환기 통로군. 지도를 보면 이쪽 관을 통해 환풍구로 갈 수 있겠군. 좋아. 로건의 감옥에 가깝다. 로건! 잠깐만. 만나네, 꼬마. 뭐 내가 빚진 게 있으니까. 그보다 매독스가 블랙리스트 공격을 개시했어. 서둘러야 해. 아저씨가 니콜라스를 구해. 난 코어라한테 갈게. 좋은 생각에 먼저 가. 난 1분만 숨 좀 돌리고 갈게. 그러세요, 영감님. 조심하라, 꼬마.
그냥 가려고 했는데 뭔가 찜찜해서. 결국 너도 느끼는구나. 블랙리스트는 가족이야. 서로를 보살피는 가족. 그래, 난 그런 게 없었어서. 앞으로 만들면 되지. 엄마를 안다고 했지. 어떤 사람이었어? 똑똑하고 결단력 있고 남들 얘기 신경 안 썼지. 모전자전이랄까. 코라가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신청! 탈출했구나. 그래, 이 어이도 챙겼어. 이제 나가자. 야기. 내가 분명 경고했었지. 네가 얻을 수 없던 이오이의 과부하게 되었는데 정말 포기를 모르는구나. 난 폰테인이 숨기기 전에 카탈리스트의 자료를 봤어.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도 이오이는 널 고스트로 변하게 만들 거야. 그 고스트는 세상을 파괴할 거고. 엄마? 아니야. 내가 무슨... 그땐 네가 아니야. 고스트가 되면 자아가 변한다고. 그저 하나의 살상무기가 되는 거지. 미안해, 토레스. 정말 미안해. 로건, 토레스는 내 손으로 죽였어요. 어쩔 수가 없어.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주값은 치러야 하니까. 안녕. 다시 모델로 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 폰테인의 나노다인이 총 맞은 곳을 치료했어. 코라 녀석 조준혁 하는데 정말. 코라가 날 쐈어. 알아. 떠나기 전에 말하고 갔어. 진짜 개판이네. 경고. 블랙리스트 죄수 4명이 감옥에서 도망쳤다. 발견 즉시 타살하라. 나아질 기미도 없네. 너도 알고 있었지? 이 오이를 쓰면 내가 고스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임무에 날 데려온 거야. 망할 카탈리스트가 그렇게 하라고 했겠지. 야, 난 몰랐다고. 난 그저 팀을 위해서 임무에 참가한 게 다야. 알았다고 해도 카탈리스트의 운명 같은 개소리는 안 믿어. 난 동료들과 가족을 위해. 그럼 난 왜 찾으러 왔어? 난 가족도 아니잖아. 네가 아직 모르는 거지. 이제 그만 투덜거려. 로건이 경납고에서 탈 걸 찾고 있다. 거기까지 가는데 적이 쫙 깔렸을 테니 무기나 씹어.
있을 거야. 먼저 가. 내가 뒤를 봐줄게. 블랙리스트 살인부 달리나? 지금 이제 벌써 공격 시작될 거야. 살아있구나 꼬마. 세워도 아주 멋지다. 이제 진짜 군인 같다. 고스트가 되는 법을 알았어. 뭐요? 근데 코라 말론 내가 변한대. 결국 자아를 잃어버릴 거래. 선택진 두 개인 거지. 매독스한테 죽냐, 고스트가 되느냐. 어떻게 되든 블랙리스트는 각자의 미래를 개척하고 서로를 지킬 거다. 내가 널 지켜볼 거야. 그게 내 운명이라고 해도.